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도저 주민 뭐요? 뭐 공예부터 팔아요? 아니 보관부터? 목재요. 들고 올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보관 부스터가 없네. 맘대로 하지 뭐. 바로 돈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벌이기라기보다는 두 개예요.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돈을 막아주는,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도 할수 있는 돈벌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런던이라던가 세비야, 아 런던이라던가 리스본. 런던이나 리스본 같은 데서는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상인이라는 녀석이 파는 아이템 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오늘 만들 겁니다. 호칭 달면은 강력 판다고요? 자, 우선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 물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후추와 사파이어죠. 자, 과연 이 정도의 후추와 사파이어로 얼마를 벌수 있느냐? 자, 1300만 원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00만 원을 과연 얼마나 더 불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뭐 무슨 뭐 무슨 칭호를 달면은 뭐달뭐살수 있는데, 강력상인 뭔 칭호가 필요한데요? 개인 상점에 강력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저를 위해. 아, 회계는 필요 없어요. 제가 회계 스킬이 없기 때문에. 회계 없어서 필요 없어요. 길드 들어가려면 국가랑 서버가 같아야 되나요? 국가는 같아봤자 필요가 없어요. 국가는 이제 단일 국가 길드가 아니면은 국가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서버는 같으셔야 돼요. 아니구나, 나 회계 있구나. 어차피 공유받을 거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유받을 예정이라 상관이 없어. 회계 있어요, 2랭크. 자, 보시면 대장장이. 자, 보관 8랭크, 회계 5랭크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력을 쓰고, 그 다음에 생산을 눌러서 만듭니다. 자, 10개가 나왔죠? 10개. 한 개당 280에서 300에 거래된다니까, 3천만 원 정도의, 네, 돈을 얻었네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또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학습. 자, 목재 500개, 600개, 700개.
자, 또 달립니다. 왕. 뛰어라. 200개, 200개 사서. 오케이. 아하. 근데 이거 대성공 안 뜨는 것 같은데요? 네, 대성공도 효과 없고, 대성공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역 쓰고, 생산, 제작. 아, 대성공 있네. 자, 바로 합니다. 좋았어. 생산량이 많아졌다. 더 만들어지네요. 네. 자, 또 반복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원래 목재도 따로 가져와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최대한 많이 만들 욕심으로 목재를 그냥 여기서 구매할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목재보다 아니 목재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마을도 육지인데 왜 육지 속도가 안 올라갈까요? 의문. 사기성? 자, 다시 한번 강욕상인. 자, 오지게 하나 만들고. 자, 한번 더 만들고. 좋았어. 또 달립니다. 뛰어요. 자, 목재를 삽니다. 목재. 뜁니다. 우이. 아, 왜 재밌냐? 아, 왜 재밌냐? 아, 나만 이상해요? 내가 변태야? 언제 오셨대? 청상. 아, 강욕 써야지. 자, 바로 만들고. 빨리 사고. 대장장이 생산 꺼지기 전에 가볍게 한번 빵. 야일 깔끔했죠? 목재 300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자, 한 번 더.
강역 쓰고 위 됐다. 자, 또 뛰어요. 달려라. 메이브레건 넘버 2에서도 대형 개껌 나오는데 일단 보세요. 네, 일단 보고 판단 결단하세요. 두세 개씩 한 개만 키우면은 약간 힘들긴 한데 어려울 건 없어요. 할만은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키우는 이유는 창고용으로도 키우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스킬 딸려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람 따라 달라요. 다시 달려라. 휘 달려라. 뛰어라. 자, 한 번 더. 강욕. 욕. 자, 바로 만듭니다. 두 번. 됐어. 아니다. 8시입니다. 식사하세요. 네, 8시랍니다. 식사들 하세요. 맛있게 밥 먹고 즐겁게 봅시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녁은 다랑 올리브 스테이크. 세상에, 게임을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닌가요? 달려라 달려라 달달달달 달려라.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 강욕 상인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대형 상납품 확인 완료. 됐어. 빨리 사 빨리 사. 아니, 안돼. 됐어. 파이널. 자, 마지막이죠. 끝나간당. 이건 몇 개야? 충분하다요. 간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몇 개나 들고 왔죠? 2600개에다가 장작?
쓴 김에 쓰자. 자, 이렇게 상납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왜 여기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도와줘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계산기를 칩니다. 계산기. 자, 500, 500이 아까, 아 600, 600이 대략 1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00, 600이 12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300개씩 2600개를 들고 왔죠. 자, 1300개씩 2600개. 자, 2600개 더하기 1111개 더하기 어, 당분 나와서 와라. 리셋, 리셋. 자, 2600개 더하기 1111개 더하기 1150개 더하기, 내가 1300개인가 들어갔나? 1400개로 하자. 당신 동생이 들어왔어. 그래, 어서 와라. 자, 626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6500개로 칠게요. 자, 6500개로 쳤을 때, 아까 6500개를 쳤을 때 대략 1200개가 1200개가 120만원이었어요 아, 1200만원. 자, 곱하기 5.5를 하면 됩니다. 자, 1200만원이었어 자, 그냥 갖다 팔았으면은 대략 6500에서 7000만원, 8000만원 어, 대략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목재 사는데 7000. 그렇습니다. 일단 7000 깔고 갈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7000을 깔고 간다면은 일단은 저거를 1억이라고 쳤는데 1억 말고 번복하겠습니다.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야 돼. 옛날이랑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 자, 그러면은 자, 7000만원, 아 7000만원이라고 칩시다. 7000만원. 자, 그럼 7000이니까 목재 사는데 7000.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과연 몇 개가 만들어졌을까요? 자, 139개. 저 하나도 없었거든요. 139개. 139개면은 얼마인가, 이것도 계산기 돌려놓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계산기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몇 개야? 시대가 달라져도 남자는 달라지지 않아요. 어, 옛날 이야기야. 요즘에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면 통수 맞아. 139 곱하기 300만원은 자, 4억 1700만원입니다 자, 얼마 이득 봤죠? 아까 뭐라고요? 목재 샀는데 7000만원 썼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7000만원 빼겠습니다. 자, 빼기 7000만원은 자, 3억 4700만원. 뭐라고요? 왔다갔다 한 시간 1억 2000 빼자고요? 1억 4700 빼자고요? 알겠습니다. 1억 4700 빼겠습니다. 자, 1억 4700까지 빼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예, 예, 4배네요. 그래서 네, 300도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먼저 만들어 본 분의 말씀에 의하면 300도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니 350에서 400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고 하는데, 네, 진짜 잘 사갔네요 이거 생각보다. 자,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해서 4억을 벌었죠. 네, 나쁘지 않죠? 참고로 저는 연성 말랭이입니다. 보관 연성 말랭이에요. 자, 보관 연성 말랭이에요. 거기에 강요까지 쓰면은
연성해서 22랭크예요. 그래서 잘 나온 거지 대박이 굳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하셔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 네 알려드린 겁니다. 후추랑 사파이어로도 육두금 에이스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할 수 있습니다. 21랭크 니니 20랭이에요 쉿 조용해요 있다고 하더라.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아까 메이브레권 2번에서도 나온다 그랬는데 자 메이브레권 2번에서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수량이 한 개씩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메이브레권이랑 아 이 메이브레권은 고급 상납품이랑 재교섭 요청서 먹을 게 딱 두 개인데 이게 과연 잘 나올까가 문제네. 사파이어랑 후추 합치면 아 각각 1100개였나요?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네. 자 각각 1100개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일단 각각 1100개였으니까 그러면은 2600개 더하기 2222개 더하기 2300개로 하자. 2300개 더하기 1400개는 자 8522 곱하기 5는 42600. 뭐야 비슷한데? 이런 가격이 비슷한데? 아 잠깐만 아 실수했다. 나누기 5를 해야 되는구나. 곱하기 5가 아니라 자 8522 나누기 5는 자 1704죠 1704 곱하기 1200은 자 2억입니다 2억 4천 아 2억 4만 아니 2억 4 2억 450만원이에요 네 그래도 2억 이득 받네요. 네 그래도 2억 이득이에요. 네 짝짝짝 2억이 아니라 4억을 벌었다는 거지 그지 2억이 아니라 4억을 벌었다 그거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서 갖다 팔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도 300에는 뭐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그러면은 이걸 350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350 자 자 만약에 350으로 잡았을 경우 300이 아니라 350 나는 조금 천천히 팔아도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건을 판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 139 곱하기 곱하기 350은 자 4억 8650만원입니다 예 여기서 가격 좀만 더 올리면 5억이네요 뭐 파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봐봐 개껌 300이면 저한테 좀 파세요. 봐봐 개껌은 모든 상인 모든 모험가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이라니까요. 필요는 많은데 요새 공급이 없어. 개껌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죄다 자기 개껌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개껌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걸 만들어서 팔면 개이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필요가 아니라 필수죠. 당연하죠. 개껌 필수지. 우리 함께 즐겁게 개껌 만들어보아요. 자 어때요? 이번 공략 영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돈벌이 돈 벌기 어렵지 않아요.
대칸냥님, 초보자들을 위해 개껌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래, 개껌 한번 뭔지 설명 한번 해야겠다. 자, 개껌이 무엇이냐? 개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자, 일단 돈부터 넣고 얘기 설명을 해드릴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개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껌이란 무엇이냐? 자, 개껌이란 무엇이냐? 우선 우리가 말하는 개껌이란 고급 상납품 대형 선용 아이템이 바로 개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시 효과가 정전교섭인데요. 대인정전교섭 아이템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아이템이 바로 토박이 애정용 상납품이 있지요. 자매품입니다. 이건 싸요. 이거 얼마 안합니다. 이거 하나에 30만원 40만원 합니다. 네, 얼마 안해요. 이게 비싼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아예 팔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아이템, 모두에게 외면된 아이템이 두개가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잘 보고 확인하시고 잘 사셔야 돼요. 자, 일단은 똑같이 생긴 아이템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상납품 대형 선용이고요. 토박이 해적용 상납품. 5만원이면 사요. 아, 그래요? 그렇게 싸졌어요? 자, 5만원이면 산답니다. 더 싸졌네요. 중형 선용 고급 상납품, 소형 선용 고급 상납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매해야 되는 거는 바로 대형 선용 고급 상납품입니다. 왜냐면은 옛날에야 뭐 건보트나 이런 거 타고 중형 배들이 약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대형 배가 약탈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 선용만 사용해야 한다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내가 항해를 하고 있어. 둥둥 떠가고 있지. 이렇게 하나 여기 바다를 둥둥둥둥 떠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해적이 나타났어. 엄마, 해적이다 이러면서 해적이 달려들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첫 번째 침몰한다. 두 번째 개껌을 던진다. 세 번째 욕을 한다. 아니, 욕을 한다 뺄까요? 일단은 우리 방송에 해적분들도 계시니까 그래, 욕을 한다 뺄게요. 자, 첫 번째. 자, 해적이 걸렸어. 첫 번째. 하하, 내가 해적이다. 돈을 내놔라. 아, 살려주세요. 돈이 없으면 죽어. 빡. 아, 드릴게요. 필요 없어. 빡.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해적이 있어. 어머, 해적이다. 해적한테 이제 강습을 당했어. 하하하, 내가 해적이다. 그러면 이제 해적이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개껌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템 창을 열어서 개껌을 눌러서 자, 이거 아이템 창입니다. 자, 개껌을 던져요. 두 번 탁탁 클릭해. 그러면 딱 개껌이 날아가면서 엿먹어라 하면서 날아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죠. 지금 700만원을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350만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소녀함대장님이 던졌다. 자, 소녀함대장님이 던졌으면은 자 25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함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이 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1억을 가고 있다 그럼 5천만원이 가져가는 겁니다. 5천만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약간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개껌을 사용해서 뭐가 좋으냐, 나의 교역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교역품을 개이득이죠. 유해 한번 섭외해서 보여주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나 그거 영상 있어요. 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냐 해적에게 속았다 영상편이 있어요. 백한양 유튜브에 해적에게 속았다, 해적에게 통수 맞은 영상, 해적이 낚시를 걸었다 그리고 난 낚였지,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던지는 아이템이 바로 개껌입니다. 네, 그게 개껌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 사용 불가 지역도 말해줘야지. 자, 보시면은 자 이런 해역들은 사용이 가능한 해역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뻘건 해역들은 무법 해역이라고 해서 이 해역에서는 개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해역에서는 개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역에 들어설 경우에는 개껌을 사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네, 1억 5천만원 들고 상납품 쓰는 거 보고 싶어해요.
싫어요. 돈 날리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만데. 자, 어때요? 정말 이번 강의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아닌가요? 그러면 한양님, 개껌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개껌은 못 구한다니까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어? 아, 한번 보여줄까? 파는 사람 있나 없나? 이게 얼마나 블루오션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건 좀 중요하겠다. 이게 얼마나 블루오션이고 얼마나 좋은 장터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당분간 들어가라. 리스본 대상인이 팔고 있지 않나요? 재고는 없지만 재고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재고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근데 나 지금 도선 안 달고 들어왔네. 큰일 났다. 이런 배들인데. 저도 지금까지 대항해 시대 하면서 한 번도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따라가기! 얄. 진짜 딱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갈 거 아니야. 거기 갈 거 아니야. 거기 갈 거 아니야. 자, 혼자 리스본 가겠습니다. 노래님 오셨네. 노래님도 저분은 혼모노거든요. 저희야 뭐 접고 말고 한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 접을 때도 있고 게임 할 때도 있고 접을 때도 있고 게임 할 때도 있고 이런 혼모노들이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 그 뭐냐 뭐 학교 친구 이런 느낌인데, 항해자의 노래님은 혼모노야. 저분은 미치아야. 미치아. 저분 진짜야. 저분은 어지간한 일을 아니면은 계속 게임 하신 분이야. 메이브레권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이브레권은 효율이 안 좋아요. 이거 하나 노리고 띄우기에는 효율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난 접은 적 없는데. 그래서 말했잖아요, 혼모노라고. 항해자의 노래님은 진짜야. 진짜 대항해 시대인이야. 정말 대항해 시대인이야. 진짜 대항해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고 대항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아, 이거 너무 심한가 이거 말이? 어쨌든 저분은 진짜 대항해 시대 오래 하신 분인데, 저분도 판매한 거 본 적 없을걸요? 노래님, 런던이나 리습 대상인한테서 한 번이라도 대형 상납품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딱 한 번이라도 사보신 적 있으세요? 초반에 말고 지금까지 몇 년은 없음. 봤죠? 여러분, 리스본이랑 런던에서 대상인한테서 그걸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여러분, 가강 1, 2, 3 띄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신이 점지해주고 운영자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려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 세인트 조지스에서 다이아몬드랑 뭐였지? 금을 사신 다음에 리스본에서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가깝습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양이 제일 적게 되는 후추와 사파이어로 했고요. 개껌 쉽게 구하는 방법 1. 여자인 척하면서 지인에게 뜯기. 어머, 오빠! 귀찮다! 딱히 껌 하나만!
그래. 이런 건가요? 대놓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 노래님, 저 개껌 300개만요. 갖다 팔게. 오빠 개껌이 뭐예요? 그 개껌이란 게 말이다. 개껌이 뭐냐면 개가 먹는 껌이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인 척하면서 지인에게 뜯기. 형, 나 개껌 하나만. 아이고 형님, 개껌 하나만요. 개껌 주세요. 개껌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네, 개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본에서, 자, 확인을 하려면 헬섭으로 가야겠죠? 자, 헬섭 가서, 잠깐만, 일단 폴섭 사람이 없으니까 폴섭 사람 없는 데서 개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껌이 과연 헬섭에 존재가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헬섭 대상인의 위치는 리스본 왼쪽인데요. 아니 리스본 왼쪽이란다. 교회 왼쪽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있을 리 없겠지만 없죠? 자, 그러면은 한번 헬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올바르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접속을 해야죠. 자, 재접속하겠습니다. 지금 대항해 시대가 안 켜지는데 무슨 일일까요? 로그인이 풀린 건가? 다시 로그인? 오케이, 됐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불러보죠. 저 눈에 난 내 사랑인 걸 알겠죠. 자, 개껌 100개 있으면 1년 씁니다. 10개로, 10개 3개월 만에 썼습니다. 이상하다. 난 은근히 많이 빠지던데, 개껌이. 저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혜정 여러분, 저는 혜정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좀 고만 오세요. 제발 항해 좀 하자. 자, 자, 여기서 한번 개껌을 사보겠습니다. 자, 고급 상납품 대형 300에 구매합니다. 파는 분 계신가요? 빚주세요. 자, 한번 5분 동안 사볼게요. 자, 5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사보겠습니다. 뭐야, 박사 논문 왜 8,000만원이야? 아니요. 비오라 왜 니가 파니? 비오라 왜 니가 파니? 비오라 너 기다리고 있었니? 아니, 이거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급 상납품 대형 300에 구매합니다. 파는 분 계신가요? 열게요. 자, 파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이죠? 네.
야, 장난치지 마, 얘들아! 얘들아, 왜 장난치니? 어디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야. 자, 한번 사봅시다. 자, 인류의 희망 리바이 병장이랍니다. 진짜 있네요. 자, 개껌 한번 사보겠습니다. 설마 내 방송 시청자는 아니시겠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자, 고급 상납품 대형선용 1500만입니다 자, 이렇게 샀습니다. 순항하세요. 자, 이렇게 사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 샀네요. 다섯 개. 다섯 개 샀어요. 다섯 개. 그러면 이번엔 역으로 이걸 팔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으로 이걸 팔아 볼게요. 뷰라, 이 캐릭터 팔 거 아니야. 자, 지금 리스베 있는 애가 누구냐? 없네. 하나 만들어 그럼. 자, 오, 여러분, 레어닝 먹었어요. 판매처! 우와! 아, 세상에, 레어닉이 아니었어. 아, 이미 뺏겼어. 판매자. 레어닉? 레어닉? 아, 있어! 에이, 짜증나. 개껌 창고. 어, 됐다. 자, 어쨌든 자, 야크님이 이게 잘 팔린다 잘 팔린다 그러셨는데 한번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잘 팔리는지 아니면은 야크님이 그냥 과대 광고를 하셨는지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광고를 하셨는지.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개껌 팝니다. 고급 상납품. 대형. 300팜. 330팜. 100개 있어요. 뭐야, 이거 공창이 왜 안 열리지? 진짜 살려고? 20개 삽니다. 산호의 나라. 잠시만요. 옮기고. 자, 학교! 학교 보이시죠? 학교!
지금 현재 실험 중. 아, 아니다 쓰지 말고. 아 잠깐만요, 가져와야 됩니다. 저분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험 중인 관계로 공짜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20개 팔렸습니다. 고급 상납품 20개 팔렸어요. 친지 얼마 안 됐는데 20개 팔린 거예요, 지금. 330에 판다 그랬어요. 나가세요. 자, 어때요? 너도 살 거니? 항상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 과하게 만들지 마세요. 적당하게 파세요. 적당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지금이야 300, 400 해도 올라가지 나중에 되면 또 이거 250으로 떨어지면 또 내 욕할 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 250으로 떨어지면 또 내 탓이 아닌데 내 탓할 거 아니야, 내 욕하고. 그러지 마. 근데 일이 많이 필요 있나? 야, 계산해 왔니 비오라? 그렇구나. 여러분, 저거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어요. 아 맞다, 비오리 하루에 10탐씩 뛰지. 와 미안하다, 네가 하드코어 육매라는 걸 잊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쨌든 싸그리 싹싹 팔았네요. 팔아 제꼈네요. 오늘 번 돈은 나눠주고 싶은데 아마 남 도와주기 좋아하시는 우리 저를 오늘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이라면 이 남은 돈이라던가 이 남은 아이템들은 초보자한테 넘겨지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 그렇게 바라실 거야. 아니라도 그렇게 바래야 해. 아니어도 그래야만 해. 여러분은 바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바란 겁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또 하나의 돈벌이 방법과 아주 좋은 곳,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획득했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즐거운 영상을 하시고요. 사실 이 모든 돈과 이 모든 아이템은 제가 날먹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쓸게요. <에헤. 에헤>, 날먹이다. 아싸. 아싸 30개. 헤이득!